계속 그 구제봉 토모를 지금 우리가 일을 했잖아요. 어제 그물 나오는 거기 이제 바위하고 이런 거를 잔돌로 해가지고 했죠. 어제 저녁 때. 요번에 그 우리 그 일주일간 단식하고 간 총각 누군지 알죠? 이수 전에 왔었던 총각 기억나나? 그 30대 초반 그 총각이 어제 전화가 왔어요. 비밀리에 오늘 찾아뵙겠다 이라대. 그 나는 머리에 번개처럼 스치는 게 있어요. 뭐였죠? 승태를 붙잡아서 데리고 있자. 승태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싶다 카대. 자기 의식이 맞는,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과일식하고 우리랑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, 아, 결혼하기,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모든 현대 여성들을 맞춰줄 여력이 없습니다. 이랬거든. 그럼 가가 우리랑 비슷하거단 말이야, 승태가. 그래서 붙잡자고, 요번에. 그렇지요. 붙잡아가지고, 지금 우리 하던 일이 있지. 그 승태를 데리고 걔가 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, 거의 다리에 힘이 없다 그래갖고, 사실은 단식하고 갔는데, 내가 어제 통화했는데, 한 50%는 올라왔다 그랬어요, 힘이. 그리고 50% 힘이면은, 진공선생 정도는 쓸수 있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, 진공선생 겨우 뭐 이렇게 돌아다녀 왔다 갔다 할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, 내 혼자의 몫을 하지 않겠나. 그래서 이제, 그, 진공선생하고, 승태하고, 나하고, 이렇게 하다가, 뭐가 뜨고 조금 일이 좀 진행되면, 저기, 요번에 가신 분 아시죠? 그건 누구야? 어떤 분이에요? 변 선생. 변 선생 전화해갖고 봉사로 오시라고 전화를 합시다. 그렇죠. 빨리 승태한테 전화해봐요. 승태 온다 그랬는데 출발을 했는지 그게 진짜 중요하다니까? 출발해야 될거 아니야. 수 있으려나? 예, 어떻게 출발했습니까? 잠시 지금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출발할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시면요, 저기 예. 그 구제봉 그쪽으로 오실래요? 네, 알겠습니다. 예, 그쪽으로 바로 오시면 됩니다. 예. 한 시간 있다 출발한다 하네요. 네. 예, 길을 닦아놓고 그 총각이 오면은 일을 시키자니까.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. 그래, 진공 선생님 평생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서 수행할 수 있는 터 아니요. 좋아요, 싫어요. 좋죠. 아이고, 이제 단식한다도 이제 단식 그 참석자들도 다 떠나고 조용하니까 승태 온다 하니까 아 이제 뭐 때가 됐나. 폭을 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밤도 좀 줬어놓고 그러고 나서 조금 한가해지면은. 그때 이제 진공 선생 3년이죠. 3년 전 9월 달에 여기 오셨죠. 타파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, 그때? 모르겠어요. 지금 3년이 3주년이 3주년. 에? 시집살이 3년 딱 살아보니까 어때요? 시집살이 할줄 못합니다. 가정주부가 이게 할줄 못합니다. 중노동입니다. 일반 가정주부들 좀 이해할 수 있겠죠? 어떻게 이해가 돼요? 어떤 부분에서? 집에 남편들은 가정주부들 그냥 집에 있으니까 뭐 뭐든지 알고 하는 일 없이 그냥 막상 해보면 일거리가 많다카는 거 집안 일거리가. 나는 여기가 진공선생 씨앗이 있으면 씨앗 갖다 내다버리지. 말든가 뭘 하냐? 그리고 내가 요번에 일을 안 하고 그냥 내팽개 치다가 또 이제 요번에 누가 도와준다 오는데 승태라도 오고 하면은 아, 풀떼기라도 있어야 안 되냐고. 그래서 그렇죠. 또 내가 밭을 일가가지고 또 다시 씨를 사서 또 뿌려놨어요, 상추랑. 그래, 이게 나 물집이 다 생겼다니까. 내가 아무 말 아니, 아니,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? 응? 그 가족 먹여 살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냐고, 그게. 아, 생각해봐요. 뭐, 안에서 뭐할 일이 많다 하지만 바깥 사람들이 말이라 나는 바깥 사람이니까 내가 진짜 하는 말이요. 진짜 먹여 살리겠다고 말이야. 어?
돈 한 푼 만들어가지고 말이야, 먹이 살리겠다고 땅 파고, 이게 쉬운 일인 줄 알아요, 이게? 다 어렵지요. 바깥 일이나 집안일이나. 근데 뭐가 더 힘들어요? 아마 정신적으로는 집안일이 힘들고, 육체적으로는 바깥 일이 좀 힘들겠죠. 그래, 내가 이 몸뚱아리로 말이야, 이제 44kg, 45kg도 안 나가는 내가 말이 네. 몸뚱아리로 종일 일하는데, 예. 그게 자기 힘, 본인이 힘들다는 말이 나오냐고. 계곡에서 물 떠오는 게 그게 힘들어요. 두세 번 아마 지칩니다. 그래서 그 제목에다가 물을 연결했잖아요. 예. 이제 그거가 물 떠나갈 일은 뭐 없죠. 이사 가고 싶죠? 빨리 가야죠. 언제 갈 거예요, 이사? 최대한 빨리 가야 안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성태가 손재주가 예. 있는 애라니까, 이게. 예. 그 나무 같은 거 자르고 이런 거, 이 재주가 있어요, 내가 보니까. 예. 승태하고 같이 승태 엄마가 나랑 동갑이더라고. 예. 그러니까 내 아들 딸이라 아들. 예. 그러니까 같이 내 아들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가지고 말이야. 예. 한 식구로 그래 가자니까. 예, 알았어요. 알았어요? 예. 예. 그럼 갈 준비해요. 예. 우리 오늘 가서 길을 좀 닦아야 돼. 예. 그래서 사람들 좀 다닐 수 있도록 너무 길이 솔고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. 그래 오늘 길을 좀 넓힐 거라. 가요 이제. 예. 준비해요. 예. 그래. 승태가 왔어요. 승태. 우리가 힘들어서. 노동자가 다 됐네. 두 사람 다. 지구선생, 예. 안 하던 우리 계곡을 퍼날려고 오늘. 아이고. 힘들어요? 예. 진공선생, 예. 뭐, 우리는 피해 없나요? 없는데요. 괜찮아요? 예, 조용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.